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목표달성 장학생 20기 조선대학교 의학과 24학번 최현석입니다. 저희 조는 목표달성 장학생 멘토 1조이고요. 대학생의 일상을 담은 영상으로 릴레이 브이로그를 준비해왔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지치고 힘드실텐데 저희 영상 보면서 힐링도 하시고 아 나도 대학교에 가면 저렇게 지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약 150일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잘 준비해오신 만큼 남은 기간도 후회 없이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저희 조가 응원할게요. 그럼 이제부터 저희 조가 준비해온 영상 함께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제20기 목표달성 장학생 윤채원입니다. 여러분, 대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수강신청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단 하루도 공강이 없고 5일 중 3일이 1교시가 있는 날인데요. 그래도 저와 같은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1학년 때 송도에 있는 국제캠퍼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강의실까지 5분 거리라 정말 편합니다. 카드키를 찍고 기숙사 문을 나서면 반짝반짝한 풍경이 반겨줍니다.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수업 시간에 발표 준비할 때, 자료 조사할 때 정도만 노트북을 사용했는데 대학생이 된 후로는 필기나 과제 같은 모든 공부를 노트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현대사회, 그리고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생윤 윤사 정법 공부할 때가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송도 유배라고 하죠. 1학년 때 국제캠퍼스에서 지내는 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직접 그 1년을 보내고 있는 저로서는 이를 송도 낭만이라고 고치고 싶습니다. 여기는 기숙사 G동에 있는 치킨 계단인데요. 여기서 친구들과 배달도 시켜 먹고 수다 떨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이곳 국캠에서만 즐길 수 있던 순간들은 내년에도 몇 년이 지나도 그리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장학생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24학번 김선지입니다. 오늘 점심은 밥약이 있어서 선배 그리고 동기 오빠와 함께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밥약을 하면서 학과 생활에 대한 정보도 얻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맛있게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운동만 있고 아 선배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고등학생 때는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잘 모르잖아. 그리고 알더라도 과목 이름 정도만 아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대학 와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예상과 달랐던 과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제 경영통계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1학년이 들어가는 어떤 기초 과목이거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뭐 확률과 통계 내용과 유사하게 뭐 수학적인 이론 이렇게 배울 줄 알았는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까 R 프로그램 같은 약간 실무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런 거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 같은 문과 입장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웠지. 아 그러니까 나도 그게 맞는 게 프로그래밍 이런 거 파이썬 안 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하게 배우더라고. 맞아. 생각보다 그거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 입학 가기 전까지. 나도 전혀 이상 없었어. 그래도 배우고 나면 이게 진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통계가 활용되는지 알 수 있어가지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옆에 정시 교차 지원했던 동기 오빠가 있는데요.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수능 점수 공개 가능할까요? 수능 점수가 등급? 등급이요. 등급으로? 등급으로 아마 1, 3, 1, 1 나왔던 것 같아요. 오~ 혹시 몇 개 틀렸죠? 제가 총 10개를 틀렸는데 수학에서 7개를 틀리는 바람에 굉장히 최선을 붙였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고대 경영 자랑스러운 고려대 경영대 맞습니다.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저 이제 유튜브랑 게임이랑 SNS랑 연예인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저희가 찍어야 돼. 네, 이렇게 밥도 먹고 카페도 가면서 점심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냈는데요. 이제 수업이 있어서 저는 강의실로 이동해 보도록 할 거고요. 카메라는 다음 멘토분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목표달성 장학생 20기 고려대 데이터과학과 이시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후 공강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공강 시간은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까지 비어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저희도 방금 막 수업을 마치고 약 2시간 정도의 공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르신 오늘은 어디 가서 뭐라 했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저희는 지금 공강을 보낼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참사리길이라는 곳으로 보시다시피 식당과 카페가 많아서 고대 학생분들이 자주 오는 길입니다. 머리도 식힐 겸 길고 긴 공간을 알차게 보내고자 보드게임 카페에 왔습니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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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저희는 1시간 정도 보드게임을 했고 다시 공부하러 갑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의외과에 다니고 있는 황수빈입니다. 저는 지금 집이고요. 오후 수업이 있어서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컴퓨터 과제를 미리 했어요.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는 과제인데 매주 나오는데 조교님도 너무 좋으시고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재미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유는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제20기 목표달성 작업성 정한규입니다. 저도 지금 육아를 마치고 직후 대학원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생의 일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거 끝나고 뱅디디랑 신야 형을 같이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럼 함께 보러 가시죠. 저희가 지금 영화 보러 왔습니다. 오늘 무슨 영화 보죠? 그녀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감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의 하루 일과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셨나요? 여러분도 꼭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셔서 꿈에 그리는 대학생활 하실 수 있길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